빅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많은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정보화 사회의 석유로 비유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앞으로 빅데이터가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가 뭉친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보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불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예술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예술적 소재와 영감으로 승화한 것을 데이터 아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술의 미래와 그 예술이 전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포에틱 AI, AI의 시적 여정입니다. 포에틱 AI는 지식이 경험을 창출한다라는 오우치의 모토 아래 기획된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페인팅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오우치의 작품들은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시회에서 디지털 데이터는 페인트로, 알고리즘은 브러쉬로 사용됩니다. 빛, 물리학, 시공간 등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가 수집, 분석되어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되는 여정이 크게 6개의 챕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셀 수 없이 무수한 입자들이 시공간을 내지르며 교차되고 충돌하여 물리학적 신비로움을 선사합니다. 이어 나사의 천문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속에서 열린 우주의 문을 통해 초현실적 차원에 놓인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빛, 공간, 시간에 대한 수천 권의 책과 기사를 분석하여 모인 데이터가 예술로 재해석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를 따라 소환된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는 예술사의 걸작 또한 데이터로 수집되어 150억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AI 붓을 따라 디지털 이젤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예술가의 영감, 그 속으로 빠져들어 데이터로 감지한 뮤지션의 머릿속 선율을 비주얼 퍼포먼스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페인팅 미디어 아트 전시 포에틱 AI. 포에틱 AI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되는 기술과 함께 문화예술 또한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다양화될 문화예술을 기대해봅니다.